그동안은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 대해 출입 제한 기준이 없어 안전과 감염 관리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요.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의 병원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윤총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입니다.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분만실 출입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. 의사와 간호사 외 비의료인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감염 관리가 늘 문제였습니다. 일부 병원에선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실 등을 공개하는 비상식적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분만실뿐 아니라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의료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등 병원장 승인과 위생교육 등을 받은 사람만 해당 병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목적과 승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부터 시행됩니다.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당깁니다. 비상벨은 병원 10곳 중 4곳만 설치됐는데 그나마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벨은 3%에 불과합니다. 병상이 100개 이상인 전국 2,317개 병원은 이제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한명 이상의 보안 인력도 반드시 둬야 합니다.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과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 서류 합리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.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.